진짜 시험이 얼마 남은 얘기죠. 벌써 원서 접수하시고. 원서 접수 꼭 하세요. 또 안 하셔가지고 못 보신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 자, 31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불가분성이죠.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니까. 1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지역권은 종된 권리죠. 따라서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지만까지 맞는데 이를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지역권도 물권입니다. 따라서 물권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만 지역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환 충고권 인정되지 않죠. 3번은 맞는 질문이고. 4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긍정적인 거죠. 따라서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 4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이에 반해서 5번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부정적인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전원이 해야 돼요. 따라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됩니다. 32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1번, 2번, 3번은 반복적이고요. 5번 보시면 토지 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해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해요. 왜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되니까요. 답은 뭐죠? 4번이죠. 자, 우리 보통 지역권을 설명할 때 그림을 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의 땅이 있고 을의 땅이 있고 병의 땅이 있다면 병은 을의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하고 갑의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하면 도로로 나갈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갑의 땅과 병의 땅은 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접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승역지와 유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지면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3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세권은 건물에 하나여 설정할 수 있다. X. 전세권의 기체는 부동산,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것도 1번 전세금은 반드시 수수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가 있고요. 3번 전세권은 스스로 전세권자가 스스로 수리하고 사용 수익해야 되니까 3번도 맞는 질문이고 4번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정 등기가 필요하므로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5번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부정성, 수반성이 있어요. 따라서 채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34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3번 보시면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자, 전세권은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돼요. 고장난 것이 있다면 전세권자가 알아서 고쳐야 된다는 말은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미 틀렸죠.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이조차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이게 맞는 질문이 되려면 필요비를 뭐로 바꿔야 돼요? 유익비로 바꿔야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넘기셔가지고 35번이죠. 다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사항이 바르게 배열된 것은, 자, 전세권은
최장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0년 넘지 못해요. 따라서 첫 번째 가로는 10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은 최장 기간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지만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존속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이 보장이 되니까 두 번째 가로도 1년, 세 번째 가로도 뭐죠? 1년이죠. 또 전세권의 법정 갱신 요건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6월 1월 해가지고 1번이 답이 되네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36번입니다. 자, 이런 걸 쳤는데 1번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요 존속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2년으로 갱신된 것을 본다 X가 되고요. 2번 전세권은 최대한 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과하면 3월이 아니라 6월이 경과해야 전세권이 소멸되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고요. 3번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맞네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도 X가 되고요. 5번 농경지는 전세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3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2번 보시면 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에 아 여기 오타가 있어요. 권리가 아니라 관리겠죠. 그죠? 관리에 속한 수손을 하여야 한다. X입니다. 오타 때문에 X인 것이 아니라 수손해야 될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죠? 전세권자가 되므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8번입니다. 전전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건데 일단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번 전전세자의 당사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로서 원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존속기간도 더 길 수가 없고요. 전세금도 더 클 수가 없으므로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3번은 당연한 얘기고 4번 전전세권자도 전세권입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권도 있고 경매권도 인정이 되므로 경매할 수는 없다. X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한번 보시면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39번입니다. 다음은 전세권의 소멸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은 1번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됐다면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에는 변동이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어떠한 이유로도 거절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파산은 임차권의 해지 사유가 되지만 전세권의 소멸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나 임차인의 파산이 전세권 임차권의 공통 소멸 사유가 된다. X가 되는 거죠. 4번 전세물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과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위사의 경우 전세권은 일정 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는 6개월이 지나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멸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됩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담보물권 일반에서 물상대위가 나와 있거든요. 일단 옳은 걸 찾는데 1번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려면요 전세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돼요. 아니, 죄송합니다.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으므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번 물상대위 요건인 담보물의 멸실을 함은 물리적 멸실 뿐만 아니라 법률적 멸실도 포함하며 담보물권자의 과실에 의해 담보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X입니다. 설명이 나와 있지만 고의 과실이 없어야 돼. 왜냐하면 만약에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 문제로 가게 되겠죠. 3번 제3자의 불법 행위로 저당 목적물이 멸실되어 저당권 설정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했다면 당연히 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므로 3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은 유치권에 관하여 물상대위를 규정하고 X예요.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 5번 이런 가치 변형물이 지급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가든 제3자가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해야만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1번입니다. 유치권이죠. 최근엔 유치권에도 문제를 잘 내는 것 같아요.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전 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X죠. 자, 왜냐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뭐가 돼버려요? 소멸돼버리죠. 따라서 점유가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 점유자의 유치권이 이미 뭐가 돼버려요? 소멸돼버리니까 더 이상 승계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권원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점유자도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X 아닌가요? 자,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어떤 점유여야 돼요? 적법한. 따라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권원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점유는 뭐 하지 않습니까? 적법하지 않으므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더라도 뭘 행사할 수는 없죠?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맞는 지문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5번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무엇도 행사할 수 없죠?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기셔서 42번입니다. 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1번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한 경우에 그 공사대금 채권과 그 건물인데 일단 합의 없이 증축했다면 적법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답은 뭐죠? 2번이죠.
신축 건물을 소급인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고 이러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당연히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3번 권리금에 대해서는 유치권 성립되지 않고요. 4번 보증금에 대해서도 유치권 성립되지 않고요. 5번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43번 다음 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1번 유치권자도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2번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사용할 수가 없지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고요. 3번 과실을 수취하여 변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4번 유치권자도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경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5번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44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죠. 1번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고요. 2번 당사자의 특약으로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거 가능하고요. 3번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읽어볼게요. 유치권의 점유가 간접점유이고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예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는 말은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지가 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경매로부터 매각받은 자. 자, 유치권이 유치 목적물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락인에게 직접 변제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5번입니다. 자, 판례 태도와 일치하는 거 맞는 걸 찾는데 일단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도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법원의 지료 결정이 없다면 2년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보호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답은 뭐죠? 4번이고. 나머지 볼까요? 1번 아까 봤죠? 건물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건물이 꼭 뭐 될 필요는 없죠? 완성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1번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요. 2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고 있으면 그 이후 토지 건물 중 어느 한쪽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야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X죠. 다시 말하면 한쪽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야만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 이게 참 이렇구나. 다시 읽어볼게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으면 그 이후 토지 건물 중 어느 한쪽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야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X입니다. 문맥이 좀 이상한데 만약에 한쪽만 양도됐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정지상권은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되는 거죠. X입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3번 또 나왔죠? 아까 왜 저랬어요?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 저당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됐어요. 이때는 법정 지상권이 뭐 되지 않습니까? 성립되지 않으므로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도 X입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이네요. 넘기셔가지고 46번이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및 지상권 전세권이므로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조로 하지 못한다. X죠. 2번 저당권은 종된 권리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되는데 저당권자가 압류라든 제3자가 압류라든 상관이 없으므로 3번이 맞는 지문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저당이 설정이 됐고요. 채권액이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되면 이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될 수 없냐면 담보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확정되기 전에 요 원본 채권에 관한 이자나 또는 지연 배상금이라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이 뭐죠?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권이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므로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또 다른 원본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되지 않아요? 담보되지 않지만 확정 전에 원본 채권에 관한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여전히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7번입니다. 저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1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 그 토지 건물을 축제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발생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고요. 일괄 경매하는 경우에도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X죠.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도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X입니다. 2번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려면요. 저당권 설정자에게 고의 과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2번 지문도 X가 되고요. 3번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3번도 뭐가 되냐면 X가 되고요. 4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이 맞는 지문이 되죠. 5번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가든 제3자가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은 뭐죠?
X가 됩니다. 48번이죠.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 제3취득자죠. 옳은 걸 찾네요. 1번.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 2번.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저당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고요. 다만 3번.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지만 변제할 수가 있으므로 3번도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경매 대금에 대해서 필요비 유입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만약에 제3취득자가 변제했다면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49번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요. 5번 보시면 저당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매매 대금 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는 인정된다. X.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으므로 물상대위권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50번.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 이런 문제거든요. 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요. 채권 최고액을 1억이라고 정했어요. 근데 실제로 갚아야 될 돈은 얼마냐면 실제 채무액은 얼마냐면 1억 5천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근저당권은 1억 원에 대해서만 뭐 받을 수 있는 거죠?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채무자가 돈을 갚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얼마를 갚아야 돼요? 1억 5천을 다 갚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무자는 채권 최고액이 아니라 얼마를 갚아야 돼요? 1억 5천을 변제하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거고요. 채무자의 책임의 한도는 아닌 거죠. 채무자의 책임은 어떻게 해요? 실제 채무의 전액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근저당에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이란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한다. X. 책임은 실제 채무액 전액이고요. 채권 최고액이란 책임의 한계가 아니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51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1번 같은 일이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흔하다는 점이죠.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뭘 설정해? 근저당을 설정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파트를 구매할 때 살 때는 대출 끼고 사잖아요. 그럼 뭐예요? 채무자를 뭘 해요? 변경하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제가 갑돌이한테 아파트를 사면 대출을 끼고 사니까 이제 채무자가 갑돌이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안영찬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대단히 뭐죠? 흔한 일이니까요. 이거 의외로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기 바라요. 답은 5번이죠.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권 최고액에는 근저당의 지연 손해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만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행비용, 경매비용은 채권자가 받을 돈이 아니라 누가 받을 돈이죠? 법원이 받을 돈이기 때문에 채권 최고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2번의 답은 4번이에요. 답은 4번인데 큰 의미는 없어요. 나머지 것들이 중요한데 1번 원칙이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되죠. 2번도 대단히 중요하죠.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기 아니라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이 된다. 1번, 2번이 중요하고 나머지 3번 기간이 도래했다. 채권액이 확정될 것이고 5번은 뭐 의미가 없죠. 4번은 답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겨보시면 53번이죠. 다음 공동저당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은 일단 공동저당이란 건 뭐냐면 한 개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이 뭐죠? 공동저당권이니까 공동저당권 여러 개집니다. 따라서 1번 공동저당에 있어서 저당권의 수와 목적물의 수는 같아요. 1번은 X고요. 2번 각각의 저당권은 따로따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3번 공동저당 목적물은 제3자 소유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4번 공동저당이 설정되면 동시 배당할지 이시 배당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죠. 5번이 답입니다. 불가분성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효력이 미친다는 성질이 불가분성인데 공동저당권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불가분성이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이 답이고 5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54번 틀린 걸 찾는데 4번 공동저당권자가 목적물의 일부를만을 실행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의 존재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 비례하여 피담보 채권을 분담을 정해야 한다. X입니다. 일부만을 실행한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20배당이고요. 20배당하면 전액을 다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됩니다. 근데 좀 지엽적인 것 같아요. 54번까지 낼 건 아닐 것 같아요. 55번, 그러니까 54번, 55번은 빼자고요. 이제 빼버리고 56번만 한번 풀어보죠. 산수인데 우리 민법의 유일한 계산이죠.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을 차용하면서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냐면 1억 5천입니다. ABC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이죠. 이렇게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 우리가 뭐죠? 공동저당권이라고 해요. 을이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부동산을 경매하여 동시에 배당하였다. 위 부동산에 관해 각 부동산의 경매 경락대금이 9천만 원, 6천만 원, 3천만 원이었다면 을이 비 부동산에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A가 9천만 원, B가 6천만 원, C가 3천만 원이거든요. 일단 동시에 배당을 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9천만 대 6천만 대 3천만 원이고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더해서 밑에 깝니다. 9 더하기 6 더하기 3은 뭐죠? 18이니까 깔면 A에서는 18분의 9, B에서는 18분의 6, C에서는 18분의 3이거든요. 물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죠? B니까. 이걸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3, 6, 18이니까 3분의 1이죠. 그래서 1억 5천의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죠?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알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동시 배당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뭐가 결정됩니까? 분담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9천만 대 6천만 대 3천만. 계산하는 방법은 뭐죠? 더해서 밑에 깐다. 따라서 A에서는 18분의 9 약분하면 뭐죠? 2분의 1이니까 7,500을 가져가고요. 뭐 C에서는 계산할 필요 없겠죠. 나머지 돈 2,500을 받아가게 된다. 이거 한번 이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기시면 질권이 나오죠. 질권은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246페이지부터 채권이 나오는데 제가 저번 주에 골라서 풀어보기로 했는데 안 풀게요. 이제 뭐 풀어봤자 의미도 없고 실제로 나오는 거 한 문제 정도인데 그 한 문제 받기 위해서 이걸 공부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274페이지에 계약 총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